요리 보고 조리 봐도 뚫리 뚫리. 자, 안 되네. 근데 아, 지금 불러도 이렇게 신이 납니다. 어떻게 이 노래 아시나요? 네. 아, 198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정말 세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았던 아기 공룡 둘리 연재가 시작된 오늘은 4월 22일입니다. 뽀통령이라 불리는 이 뽀로로의 선배라고 할 수 있겠죠. 정말 이 한국의 대표 만화 캐릭터가 바로 아기 공룡 둘리입니다. 아, 이 아기 공룡 둘리는요, 아, 1983년 만화 잡지인 이 보물섬을 통해 연재가 시작됩니다. 아, 기억나요? 아, 저희 집이 그 당시 문방구였거든요. 네, 그래서 이 보물섬 딱 오면 제일 먼저 봤던 게 바로 이 둘리. 기억이 납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근데 이 귀엽고 이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정말 잘 정리된 에피소드를 만나면서 둘리의 인기는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. 그런데 왜 하필 둘리가 공룡 캐릭터로 선정되었을까요? 이유가 있습니다. 당신 어린이들에게 교과서적인 다른 어린이 뭐 이런 것들만 이야기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. 그런데 이 둘리의 이 김수정 작가는 뭐 애들이 사실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. 그죠? 어른들한테 반항도 좀 하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성장하는 캐릭터를 그리고 싶었는데 아, 어린이를 해버리면 이게 또 이 사회적인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던 거예요. 그래서 공룡을 선택했던 겁니다. 아, 아기 공룡 둘리가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네요. 아, 과거에 만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, 이게 자꾸 막 떠올라서 웃음이 나와. 추억이 많이 떠오릅니다.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좋아했던 만화에서 흘러나왔던 노래가 문득 생각나실 때 있지 않나요? 랄라랄랄라 러버트야 뭐 이런 건데. 아이 참. 자, 오늘은 순수했던 어린 시절 추억의 만화 한편 보시면서 그때를 회상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?